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2주 살기 영상을 찍다가 이 영상으로 넘어가가지고 아마 그 2주 살기 영상이랑 얼굴이 똑같을 거예요. 드디어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러 가요. 단 한 번도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막 쿨톤이다 웜톤이다 라고 제 입으로 말을 하지만 하면서도 저도 되게 많이 헷갈리고 여러분들도 제 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웜톤인 줄 알고 살았다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흑발을 하고 나서 쿨톤인 줄도 알았다가 저조차도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원래 퍼스널 컬러 진단을 안 받았던 이유가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게 되면 거기에 뭔가 이렇게 막 그 톤만 계속 바를 것 같고 그 톤만 찾을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좀 다양하게 컬러를 바르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진단을 이제 안 받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 언니는 무슨 톤이냐, 언니는 이 톤인데 왜 이 톤을 바르냐, 언니는 이 톤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도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번 기회에 퍼스널 진단을 받고 속 시원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종지부를 찍어보자 이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제가 피부가 하얀 편이긴 한데 붉은기가 되게 많아요 피부에. 그래서 저는 쿨톤인 줄 알았는데 또 보면 쿨톤 컬러들이 잘 어울리긴 해요. 여쿨 컬러들 약간 좀 쨍한 핑크나 좀 이런 컬러들이 되게 잘 어울리기는 하는데 또 오렌지 컬러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울리는 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냥 베이스랑 눈썹까지만 그려주고 가가지고 한번 진단을 받아주도록 할게요. 지금 2주 살기 영상을 찍고 오느라 기초는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얼굴에 지금 붓기가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붓기를 조금 빼주도록 할 거예요. 크림은 한번 바르긴 했는데 붓기 빼는 마사지 기기를 사용을 하면 얘가 어느 정도 좀 크림을 닦아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붓기를 뺄 부분에다가만 얘를 한 번 더 레이어링해서 좀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거 크림은 라네즈 레디언시 크림이에요. 이게 붓기를 원래는 붓기차를 먹고 붓기를 뺐거든요. 근데 붓기차는 아침에 먹으면 이제 오후에 효과가 나타나고 전날에 먹고 자야 아침에 효과가 더 좋은데 또 아침에 부을지 안 부을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붓기차를 이제 안 먹고 이 기기를 그때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기기인데 제가 정말 많이 추천드렸었던 그 클렌징 기기 있잖아요. 그걸 루나 미니 3 기억하시죠? 그 기기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스웨덴 스킨케어 브랜드 포레오에서 출시한 리프팅 디바이스예요. 되게 귀엽게 생겼죠, 곰돌이. 그때는 제가 짧게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느라고 자세한 생김새를 못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곰돌이처럼. 이게 쓰다 보니까 진짜 편한 게 이렇게 얼굴에 마사지를 해주잖아요. 그럼 마사지를 해주면 내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강도가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 그래가지고 좀 안전하고 편하게 마사지를 할 수가 있어요. 앰플을 원래는 바르고 충분히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마사지를 해주면 되는데 저는 오늘 앰플 대신 크림을 발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림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됐거든요. 되게 쫀쫀한 상태인데 여기서 이거를 켜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원리가 뭐냐면 루나 미니 3에도 티소닉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도 그 기능이 있어요. 그 티소닉 진동이 얼굴을 마사지를 하면서 피부 안색을 밝아지게 만들어줘요. 확실히 1, 2분 정도만 해주면 붓기가 엄청 빨리 빠지더라고요. 구매처를 정말 많이 여쭤보시던데 이거는 현재 한국 면세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도 안 나온다고 저한테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끌어 올려주고 물티슈로 얘를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 관리해주면 돼요. 파운데이션을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 건데 요거는 21 로제 바닐라거든요. 가면 어차피 또 피부 지워야 되나? 이게 제 톤에 맞는 것 같아요. 또 이런 톤 맞는 거 보면 쿨톤 같은데 베이스도 엄청 간단하게 하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눈썹만 그려주고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거 찍고 가도 되죠? 네. 찍으면 안녕하세요. 아니 너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진짜로? 근데 당연히 하셨을 줄 알았어. 나도 너 당연히 했어. 저는 굳이 안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언니는 무슨 톤이다. 아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저도 혼란이 와가지고. 소개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바이어의 팽정은 대표고요. 저도 유튜브 채널 팽대표의 나를 찾는 TV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유님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 즐겁게 퍼스널 컬러 이미지 브랜딩 골격 진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보통 퍼스널 컬러만 많이 생각들을 하시고 오시거든요. 근데 사실 퍼스널 컬러를 진단받는 이유는 내가 좀 더 예쁘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걸 조금 더 아시는 게 좋아서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이라고 해서 우리 소유님을 조금 더 빛나게 하려면 어떤 이미지로서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을까 사실 그걸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툴로서 퍼스널 컬러도 이용하고 골격 분석도 이용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툴로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일단 소유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조금 더 멋지게 이미지 브랜딩 해드릴 수가 있는 거라서 저희 보통 오시면은 성향 분석부터 진행을 해드려요. 제 소유님당도 어떤 건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처음 해봐가지고. 그렇죠. 저는 당연히 워낙 이제 뷰티계의 이제 큰 손이시고 유명하셔서 손이 작아요. 네. 이건 I can read you라고 해서 나는 너를 읽을 수 있다라는 성향 분석지예요. 소유님하고 가장 비슷한 게 몇 번이세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지는 점? 그럼 요게 4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에너지가 넘치게 일을 한다가 3. 3. 그리고 끊임없이 아이디가 2. 네. 그럼 그런 식으로 이거 지금 예시였고, 이제 요 문제를 푸실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예시가? 따뜻한 거 우정을 서로 나눌 때. 그런 인류에 감동하는 스타일. 내가 기쁨을 느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희망과 생기를 갖게 될 때이다. 아, 나 너무 인류애가 너무 비유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어,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 남친이 그런 거죠? 어, 아니요. 제일 높게 나온 이모셔너부터 볼게요. 이모셔너의 성향은 일단 사람 중심적인 사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뭐 일이나 이익을 했을 때 사람을 먼저 챙기시는 그런 사람인 거고 그리고 좀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감수성도 있는 편이시고 친구도 중요하고 연애할 때도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서 맨날 같이 뭘 하려고 그러고 막 뭔가를 같이 나누고 싶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높은 성향이 나온 거고요. 가장 낮은 성향을 보면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뭔가 아주 꼼꼼하고 보수적이고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성격이시면 이렇게 유튜버나 자유로운 창의적인 일 하지 못하시죠. 같이 공감하고 같이 나누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뷰티 유튜버로서 예, 많은 팬들을 갖고 계신 걸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정독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이 이제 레볼루셔널한 성향이 강한데요. 획기적이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일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너 아침에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해야 돼? 그러면은 못 다녀요. 그냥 내가 딱 땡길 때 열심히 일하고 오 맞아요 밤새면 하고 뭐 자고 싶은데 푹 자고 약간 그런 경우가 있는 분들이 레볼루션한 거예요. 지금 이 성향이 지금 높으신 거거든요. 저 직장 생활을 제가 19살 때부터 네네. 21살까지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지각을 맨날 했어요. 너무 힘들죠. 네 진짜 맨날 지각해가지고 네, 지금 완전 세상의 직업을 찾으신 거예요. 와 저 너무 네. 만족도가 높아요. 네, 이 길로 계속 쭉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주변에 누굴 두셔야 되냐면은 약간 꼼꼼하고 막 그러신가요? 우리 꼼꼼해요 두 분. 네. 그런 분들이 옆에서 보완을 해주셔야 돼요. 아 근데 이게 제가 너무 공감되는 게 제가 항상 네. 유튜브 영상을 혼자 편집할 때는 네. 항상 그 일정에 못 맞추고 늦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일정을 촉박하게 드려도 이때까지 가편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진짜 칼같이 뜨겁지 그러니까 약속 시간 그 뒤로 늦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실 거예요. 저런 분들이 옆에서 딱 서포트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잘 되실 수 있는 건데 비슷한 저는 근데 네. 그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가시는 감성 카페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를 못 가요. 네. 귀찮아서요. 막상 가면 네. 좋은데 네. 막 그런 거를 카페를 못 찾아요. 예쁜 카페를. 그 뭐 찾는 걸 못 하는 찾는 거는 네. 이렇게 주변 분들이 틱톡이신 분들 우진님이 잘 찾는 거네. 찾아주시면 나는 일단 소유님은 가서 와 너무 사진 찍고 예쁘게 찍어서 올리는 거 잘 만나셨어요. 너무 소름 돋아.
그러니까요. 저희 카메라 설치하는 거 아니시죠? 저희 네. 지금 이제 RCI의 성향 분석을 한 거고요. 어떤 외적인 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외적인 거 한번 볼게요. 좋아하시는 컬러 있으세요? 저는 네. 형광? 네온 컬러라고 네, 하죠. 네온 컬러랑 채도 낮은 파스텔 계열 컬러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럼 지금 입는 것도 그런 걸 입으시는 거고 훌륭하세요. 네. 보통은 그런 걸 좋아하셔도 입는 건 대부분 블랙, 그레이, 뭐 화이트 그렇게 구체상만 많이 입는다는 네. 분들 많으신데 이제 좀 다양하게 입으시는 편이시고요. 즐겨 입는 옷 스타일이 따로 있으세요? 옷 스타일 제가 네. 하체 비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밑에를 네. 조금 헐렁하게 입고 좀 허리부터 이제 상체는 좀 딱 맞게 입고 이래요. 치마를 안 입어요 제가. 긴 치마를 입으면 제가 종아리가 두꺼워가지고 애매하게 긴 치마를 입으면 오히려 더 두꺼워 보이더라고요 종아리가. 차라리 입을 거면 그냥 짧게. 니삭스나 그런 데다가 짧게 아예 허벅지만 보이게 그렇게 입어요. 네. 악세사리 자주 하세요? 아니요 저 목걸이밖에 안 하고 귀 뚫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귀찮아서. 귀걸이는 맨날 바꿔 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하겠어요. 목걸이는 끼는 거 계속 끼고 반지는 가끔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액세서리가 반지. 그나마 제일 꾸밀 수 있는 팔찌 같은 건 안 하시고요. 팔찌도 차는 것만 맨날 똑같은 것만 차고 있고 렌즈를 저도 통을 안 가지고 가지고 이제 아무 렌즈를 안 가. 피부에 붉은 와. 와. 역시 이렇게 꼼꼼한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요. 세상의 파트너. 퍼스널 컬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눈동자, 헤어, 피부 컬러에 맞는 그리고 나의 얼굴에 잘 어울리는 컬러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헤어는 염색을 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컬러는 알 수 없고요. 눈동자 잠깐 하나 보실까요? 눈동자 굉장히 부드럽고 갈색이긴 한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피부 같은 경우는 약간 핑크 베이스는 맞는 것 같아요. 핑크 베이스고 오늘 딱 봐도 나오는 톤이 있는데 아, 그래요? 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너무 잘 하셨어요 아, 지금 모든. 그럼 제가 맞는 거죠? 구독자분들 말고? 네 구독자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꾸 저보고 웜톤이라고. 아니 약간 메이크업을 웜톤으로 하고 오셨어요. 메이크업을, 세뇌당했어요. 메이크업을 웜톤으로 하고 오셔서 근데 또 몰라요 웜톤일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맞는 거죠? 구독자분들 말고? 헤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머 뭐라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었을 때의 얼굴이 소연님 원래 본연의 얼굴인데 어떤 컬러를 올렸을 때 더 예뻐지는지 보세요. 얘 올리니까 어떠세요? 저는 일단 눈 밑에가 좀 까매지셨고요. 색소가 더 많이 보여요. 얘 봤을 때 네 색소가 더 눈에 보이거든요. 얘가 봄의 웜톤이었어요. 웜톤이고요. 얼굴 톤 그냥 하얗고 뽀얗고 괜찮으신 것 같거든요. 다시 오, 신기하다. 네. 이거 보세요. 여름 쿨톤이고 봄의 웜톤. 이거 확실히 이게 좀 칙칙해 보이는 네. 것 같아요. 앞에 게더 얼굴도 빨개지시고요. 칙칙해지는 네. 거 보이세요? 얼굴 확실히 화해지시죠. 네. 오, 그거 너무 신기하다. 얘도 노랑이잖아요. 얘는 가을의 노랑이에요. 가을의 노랑 나쁘진 않으시네요. 네, 아까 봄보다 나으시네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가을의 노랑이잖아요. 얘도 괜찮은데요? 근데 보시면 얘는요 푸른기도 올라오고요 얼굴이 깨끗해 보이지는 않네요. 근데 얘랑 딱 비교를 해보니까 요거 했을 때가 얼굴이 좀 맑아 보이고 톤이 좋아 보이세요. 여름 쿨톤 딱 요거만 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으셨어도 여름이랑 비교를 하니까 확실히 이게 얼굴이 깨끗해 보이고 뽀해 보이고 톤이 맑아 보이죠. 이건 겨울이에요? 네 겨울 쿨톤 얘도 빨간 게 많이 보이네요. 네, 빨간 게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여름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가지만 봐서는 모르니까 이번에 블루톤으로 한번 볼게요. 상상도 못했던 여름 쿨톤. 아, 진짜요? 저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얘는 봄이에요. 촌스러워요. 봄 되면 지저분해지시고. 네, 지저분해. 네. 확실히 여름이 예쁘시네요. 여름 되니까 얼굴 라인이 더 살고요. 콧대도 더 오똑해지시고요. 일단 피부가 여기가 이렇게 굉장히 맑아지시면서도 화사하고 근데 여기가 신기하게 안 보여요. 자꾸. 굉장히 본인이 아까 처음에 저채도 색깔도 좋고 파스텔톤 네. 좋아하신다고 했던 게 굉장히 잘 맞는 거죠.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거 하니까 갑자기 이게 연해져. 깨끗해지죠. 거기가 좀 맑아지고 탱탱해지고. 나만 모르는 속임수가 있나? 너무 신기해요. 여기 오면 마술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가을이에요. 얘도 나쁘지 가을이 않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아까부터 보면 가을이 나쁘지 않는데 또 비교를 해보시면
가을 자체로서는 괜찮죠. 네. 근데 여름이랑 비교해보시면 가을은 약간 노래죠. 그러네요. 네. 노래지시고 훨씬 와 제가 이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신 옷도 네, 저 집에 이색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벌쿨톤의 지금 센 컬러들 센 언니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가 확실히 어두워지시고 그레이빛이 많이 올라오시죠. 근데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뭔가 이 톤이 예쁜 것 같아요. 톤이 요새 또 색이. 블루가 우리의 색이다 보니까 예쁜 게 많은데 여기가 네, 여기는 빨간 확실히 까매지셔서 너무 강한 색, 고채도의 색깔은 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지금 어울리는 색만 다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베스트를 찾아볼게요. 확실히 예쁘다. 이 옷이랑 똑같아. 여름 쿨톤. 예쁘다, 색깔. 라이트가 되게 예쁘시는데요. 다 여기 있는 컬러 자체가 다 나쁘지 않은 컬러. 여름 쿨톤만 다 모아놓은 거라서.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네. 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름 쿨톤에서도 라이트랑? 라이트가 있고, 또 이제 약간 회색기가 섞인 컬러도 있고, 푸른기 들어간 게 예쁘신 거. 저 이 컬러 옷도 있어요. 아, 진짜요? 이런 거 약간 뮤트톤이라 해서 살짝 회색기가 들어간 건데, 이것보다 뮤트기 없이 맑은 색깔이 더 예쁘신 거. 이렇게. 얘가 뮤트거든요. 네. 나쁘진 않지만 힘 빠져 보이시고, 뭔가가 생겨 없어 보이시잖아요. 이런 톤보다는 네. 그냥 아까의 파스텔의 라이트한 것들 확실히 딱 라이트가 예뻐요. 이런 애매모호한 것보다는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시는 분 좋아요.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구독자가 웜톤이라고 했는데 그니까 그거는 네. 뭐냐면 컬러의 스펙트럼이 넓어서 웜톤도 그만큼 잘 소화를 했기 때문에 착각하시는 것도 예쁘잖아요. 블루톤 계통의 그 라이트한 컬러가 베스트. 아 진짜 네. 구독자분들이 10분에 이제 좀 8할 정도가 네. 가을 웜톤 아니면 봄 웜 이 톤이라고 그리고 아니면 그냥 쿨톤 예, 이렇게만 말했었는데 역쿨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진짜 1할이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 적어요. 아 역쿨 너무 놀라는데 저 지금 근데 한국에 역쿨이 굉장히 더 많으세요. 아 진짜요?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얼굴이 좀 밝으시기 때문에 컬러가 좀 다양하게 받는 편이신데 그 머리 이렇게 염색하시기 전에가 약간 흑발. 다크한 브라운 아니셨어요? 완전 흑발. 그래서 더 진한 쿨톤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영상 봤을 때는 사실 겨울 쿨톤이신가? 아 그래요? 쨍한 거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볼 때랑 확실히 이렇게 직접 대보는 거랑 때 엄청 다르죠. 저도 영상 봤을 때는 카리스마 있고 쨍한 거 제가 약간 그런 겨울 쿨톤인데 그렇게 네네.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눈도 이렇게 선명하시고 렌즈 끼셨잖아요. 네네네. 렌즈 끼셔서 약간 이렇게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약간 그랬는데 들어오시는 순간 아 역쿨이신다라는 생각이 톤을 들었거든요. 내가 바꾸고 있어 렌즈랑 어 그래서 그것도 맞는 네. 거예요. 내가 막 바꾸고 싶으시잖아요. 네, 네. 그럼 렌즈 색깔 바꾸시고요. 네. 헤어 컬러 바꾸시고 그렇게 메이크업을 또 그렇게 맞춰서 하시면 그게 어울리실 수 있으세요. 변신을 다 하실 수는 사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과 노력과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정말로 나한테 어울리는 거를 찾아서 하시면 좀 쉬우신 거죠. 표정 아 봄의 브라이트고요. 브라이트보단 라이트가 난 데 얼굴 사실 너무 빨간 게 많이 보인다. 여름 라이트. 여름 뮤트보다 라이트가 밝죠? 얘가 더 하얘 보여요. 또 네. 얘는 가을의 뮤트고요. 가을의 이게 진짜 안 어울린다. 겨울. 어머, 이거. 겨울 뒤 메이크업.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생얼에 이렇게 보면 별로 안 어울려. 라이트. 저 맑고 깨끗한 여름. 라이트.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헤어 컬러 엄청 잘 염색하신 분. 어, 진짜요? 이 컬러가 여름 라이트한테 완전 차인돌이죠. 네. 머리 컬러가 지금 노란기랑은 전혀 없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쿨 컬러고요. 여름 쿨톤이신 분들이 어, 저 머리 염색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시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긴 하시죠. 그럼 소담쌤을 여기 띄워드려야겠다. 그래도 굉장히 예쁘시죠. 아, 머리 해주시면 네. 네. 이거 추천해주셔서 이 색깔 해주셔서 구독자분들은 메이크업 한 상태를 많이 보시는데 본인이 더 잘 아시잖아요. 네. 지금 이 상태로 가시면 얼굴 그냥 생얼로 막 나다니셔도 완전히 나다니셔도 충분히 가능하신 너무 예쁘세요. 잘 어울리세요. 퍼스널 컬러가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얼굴의 주변인 거잖아요. 그럼 내 얼굴에 가장 가까운 주변이 어디예요? 메이크업. 그 다음에는
해요. 모니터링이잖아요. 원래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의에 어떤 옷을 입느냐인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노란색에 이런 옷을 입으셨다. 그러면 또 이것도 완전 깨는 거죠. 머리는 쿨톤으로 다 하셨고, 그니까. 렌즈도 지금 아까 끼고 오신 거 보니까 쿨톤의 렌즈 잘 끼셨거든요. 그런데 옷을 웜톤을 딱 입으시면은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얼굴하고 상의랑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입고 싶다. 나 웜톤 너무 입고 싶다. 그럼 얘를 하의로 입어주시고 위에 이렇게 쿨톤으로 가시는 게. 지금 완전 오늘 퍼펙트하게 오셨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지 쿨톤이신데 여기에 골드가 살짝 여기에 차라리 실버나 아니면은 무슨 중요한 반지인 것 같은데 가족 반지요. 네. 이게 화이트 골드였으면 전체적인 이미지랑 훨씬 더 잘 맞았겠죠. 사실 이거 TMI인데 그게 아쉬워가지고 여기 중간에 하나씩 네 맞아요. 여기 하나 이렇게 약간 바클의 로즈 골드 정도는 괜찮으신데 얘는 완전 골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살짝 세팅을 화이트로 바꾸셔도 더 예쁘실 것 같아요. 반지도 마찬가지. 지금 손도 보시면 굉장히 쿨톤이시거든요. 핑크기 있으시고. 네. 진짜 핑크색으로 나온. 진짜? 화면을. 아, 손이 너무 근데 못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반지를 많이 껴요. 예뻐 보이려고. 그렇다면 많이 끼실 때 화이트 골드나 실버로 끼시면 훨씬 더 예쁘실 거고, 여기 이렇게 하나 넣어주신 거 굉장히 센스 인정. 네. 뷰티 유튜버니까 얼마나 많은 색조 제품이 있겠냐만 그래도 오늘 갖고 오신 거 위주로 해서 한번 볼게요. 클리오의 1호 심플리 핑크죠. 심플리 핑크 요 쿨톤한테 굉장히 좋아요. 잘 고르신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페라의 블랙 파운데이션 21C예요. 쿨쿨하죠? 네. 네, 굉장히 좋아요. 네. 잘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립이 제가 아까 발랐던 립이 웜이어가지고. 네, 근데 립이 제가 되게 많아요. 되게 섞어 바르는 걸 좋아해서. 이게 근데 거의 다 웜이에요. 이건 쿨. 다 웜이네요? 아, 얘도 웜이에요? 네, 얘 완전 웜인데요? 아, 그래요? 얘가 최고 웜인데요? 얘는 자격 박탈. 자격 박탈 자격. 얘도 웜이에요. 얘도 웜이에요. 얘는 그나마 괜찮잖아요? 아니요. 얘는 그나마. 다 웜인데? 갖고 온 컬러가 다 웜이 웜이 돼요. 아니 제가 웜을 엄청 좋아해요. 차라리 처음 요거 요 정도는 괜찮으세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쿨톤인데 웜톤 컬러를 좋아하시는 이 말을 제가 봤는데 댓글에서 그렇죠? 네. 진짜요? 네, 그리고 섀도우도 왜냐면 이거 웜이잖아요. 그러시네요. 제가 이 계열을 엄청 좋아해요. 이 계열이 예뻐요. 좀 자연스러워 보여서 인기가 많은데 잘못하면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요건 괜찮아요. 네 그거 괜찮아요. 근데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안 어울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립을 자꾸 고르니까 섀도우는 쿨톤을 잘 고르셨는데 섀도우는 정말 저는 잘 할 수 있는데 립을 하는 게 얼굴이 이렇게 확 달라지니까 립이 그러니까 좀 제가 도전을 그냥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쿨해. 여름 쿨톤 라이트 컬러가 막 좀 대중적으로 흔한 컬러 아니잖아요. 메이크업 제품 중에서 되게 막 유명하고 예쁜 것들은 웜톤이 거의 다 한 게요. 그렇다고 항상 뭐 쿨톤 막 이런 컬러만 바르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보세요. 지금 피부도 쿨톤이고 헤어도 쿨톤이고 다 쿨톤으로 가셨는데 입만 이렇게 웜하게 가면은 아까 입술하고 따름을 수 있거든요. 베이스를 웜톤으로 바르시고 그 위에 쿨톤으로 포인트를 약간 얹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말씀드릴 때는 물론 이목구비도 중요하지만 여름 쿨톤이실 경우 메이크업 너무 진하게 안 하셔도 예쁘세요. 진하게 안 하셔도 그냥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고급지게 그게 더 잘 어울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 쿨톤이신 분들이 오시면 아 다른 거 별로 색조 많이 사지 마시고 그냥 피부 관리 깨끗하게 해서 그 이현우 씨 아세요? 그분처럼 피부에서 광나게 만들면 사실 메이크업 진하게 안 해도 예쁘니까 그게 포인트인데 뭐 20대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거 마음껏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다양한 메이크업 도전해보시는 것도 또 나름 중요한 것 같아요. 해봐야지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게 뭔지 찾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보면은 우리가 골격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타입, 웨이브 타입, 내추럴 타입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사전 진단했을 때 우리 소유님은 웨이브 타입이 조금 더 있으셨어요. 네. 근데 몸에 근육이 막 붙는 편이세요? 막 붙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피부나 몸매가 부드러우신 편이시고요. 이게 막 입체적으로 통이 크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통이 작으신 편이시고 네. 중심은 높은 편은 아니신 거고요. 웨이브 스타일 같은 경우 살이 찌시면 네. 역삼각형, 서양 배처럼 힙 밑에가 찌세요.
네. 스트레이트 타입은요, 살이 찌면 이 중심에 복부 주변이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데, 왜인 딱 우리 소유님 뭔 같지 않으세요? 네, 허리 맞아요. 굉장히 잘록하시고 그 밑에 특히 밑에가 네. 나오시잖아요. 어, 이런 분들이 살이 찌시면 밑에가 많이 찌시니까 이제 그 관리를 좀 해주시는 네. 거고요. 몸에 중심이 좀 낮으신 편이시라서 네. 하이웨스트 같은 거를 입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고, 상체는 짧게 입으시는 거죠.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깨가 직각어깨이신 분들은 내추럴 스타일들이 많으셔서 소유님도 살짝 내추럴이다 생각했는데, 내추럴보다는 웨이브 경향이 더 강하세요. 어깨 살짝 굽어 있으시고 도늘한 면이 있으시거든요. 아주 기신 편은 아닌데, 보통은 웨이브 스타일들은요, 여기가 기세요. 바스트탑은 좀 낮으신 편이시고 목이 기시니까 너무 이렇게 휑하게 열어놓으시면은 휑하게 보이실 수가 있으셔서 목이 살짝 올라오시는. 그래서 제가 아까 V넥이 덜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가 휑하신데 이걸 V로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여기가 굉장히 휑해 보이시고 가슴이 떠 보이실 수 있거든요. 쇄골이 연약한 편이시고 살짝 보이시고 네. 그 다음에 흉부가 여기가 네. 얇으신 편이시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부드러운 느낌, 간접한 느낌, 그런 타입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웨이브 타입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옷을 입으실 때는 어떻게 입으셔야 되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허리를 강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처럼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직선적인 네. 그런 강한 옷보다는 지금 이렇게 곡선으로 파지고 곡선적인 프릴이나 게더 뭐 레이스 그런 것도 잘 입으세요. 그래요? 네. 어. 안 해보셔서 그렇지. 네, 한 번도 그런 거 안 입으니까. 그런 스타일 자체가 곡선적인 게 어울리시기 때문에, 소유님은 여기가 얇으신 편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뭐를 채워주셔도 괜찮은 거고요. 날리는 소재. 그래서 뭐 레이스라던가 어떤 광택감이 있다거나 좀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 샤 뭐 그런 것들이 잘 어울리시는 거고요. 그 다음 상체를 짧게 입고 하체를 길게 입으시는 게 훨씬 더 예쁘시니까, 지금 이렇게 바지 넣어서 이렇게 하이웨스트를 입으시는 게 굉장히 좋으신 거죠. 보시면은 이런 스타일로 입으시는 거예요. 미니스커트가 그냥 기본 무릎 스커트보다 더 예쁘시게 입으실 수 있어요. 네, 저 미니가 오히려 네. 더 다리도 얇아 보이고 귀여운... 굉장히 영리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살짝 여쭤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짧게 입고 뭐 레깅스라 입다거나 네, 그런 것이 네. 더 예쁘시다 그러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숏하게 입으시거나 네, 아예 롱하게 네. 입으시는 게 더 예쁘시지, 어지중간한 기장이 잘 안 어울리실 수 있으시고요. 바지 같은 경우도 그냥 스킨이나 딱 붙는 스트레이트 라인보다는 핀턱이 잡혀서 슬랙스 같은 거. 지금 이런 바지 또 핀턱 있는 바지 정말 좋아하는데 네, 핀턱이 잘 어울리세요. 네. 근데 스트레이트이신 분들이 핀턱 입으시면 굉장히 뚱뚱해 보이시거든요. 너무 잘 찾아서 입고 계신. 네. 저 옷장에 스키니 진이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저는 다 통이 넓고 네. 다 여기가 막 미디 길이가 네, 긴 네. 그거밖에 없고. 그렇게 입으시면 더 네. 좋으세요. 소유님, 오늘 입고 오신 저희가 이제 패션으로서 한번 골격을 보면요, 우리 소유님은 웨이브 체형이셨잖아요. 안에 한번 보여주세요. 안에 저렇게 상체를 강조해주시고 상의를 붓게 입으시는 거 괜찮으시고요. 밑에 하의는 약간 여유 있게 입으시는 거 괜찮으세요. 저기까지는 좋으셨고요. 코트 약간의 오버핏에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골격으로 봤을 때는 사실 내추럴 체형한테 어울리고요. 패션 컬러로서 봤을 때는 약간 가을 웜톤이 더 잘 어울리시거든요. 근데 일단 저기에서 우리 소유님이 허리를 한번 묶어봐주세요. 왜냐면 웨이브 타입은요, 상체와 하체를 약간 분리해주시고요, 그 가운데를 벨트로서 포인트를 주시면 조금 더 여성미가 살고요, 앞에 가슴 부분의 휑한 부분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냥 오버핏으로 툭 떨어지게 입는 것과 저렇게 입는 것과, 여러분은 사심을 담지 마시고요. 어떤 스타일이 수윤님께 어울리세요? 이렇게 허리를 묶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리시죠? 그러면 지금 소유님한테 컬러가 맞는 파스텔 계통의 아우터가 하나 있어서 그거 한번 다시 입어보실게요. 보면 이 컬러가 여름 쿨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트렌치형 원피스인데요. 이거 여기 통으로 입으시는 것보다 우리 웨이브 스타일은 어떻게 주는 게 좋다? 허리를 한번 잡아주는 게 좋다는 거죠. 허리를 여기에 무난함을 한번 잘라주시는 거예요. 통으로 툭 떨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요 목 같은 경우를 그냥 트윌리 같은 거, 목걸이를 하시면 좋고, 목걸이 안 하셨을 경우 트윌리를
봄이니까 조금 더 분위기 살려서. 근데 이런 웨이브 스타일이실 경우에 스카프를 아주 강한 거, 두꺼운 거 하시는 것보다는 작은 후드 스카프 이 정도 하나 해주시면 어떠세요? 목선미 살리시면서 오늘 쉐어의 장점, 허리 강조해주시고 예쁘시지 않으신가요? 이런 건 처음 봤대. 완전 잘 봤지? 뭔가 민망해요. 저 이런 거 아예 처음 입어봐요. 원래도 아름다우셨지만 본인의 톤에 맞춰서 하시니까 더 예쁘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이런 컬러들은 좋아하는데 네. 이 소품이랑 그러니까 이런 스카프랑 이런 류의 원피스 같은 거를 아예 안 입으니까 되게 낯설었거든요. 네. 어색한데 막 저도 뭔가 거울 보면서 뭔가 근데 내 얼굴 얼굴 살아 피어 오르니까 더 예쁘신 네. 것 같고요. 근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컬러가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미지, 나의 이미지의 최종 마지막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향수? 맞아요. 네. 그러니까 향수도 나의 이미지를 남기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헤어졌을 때 그 사람의 향이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가 일관성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름 쿨톤의 지금 이미지상 부드럽고 깨끗한 우아한 이미지로 갔어요. 근데 향수가 너무 섹시하거나 너무 막 그런 도발적이고 그런 향수는 어떻겠어요? 아니면 너무 귀여워서 단내가 풀풀 나는 향수면 또 이미지랑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아하고 깨끗한 이미지이신 분들은 향수는 제가 보기에는 이 에르메스의 르자르데 이 향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 네, 그런 부드럽고 우아한 엄청 그런 향수나 아니면 존말로에서는 잉글리시 페어의 프리지아 이렇게 약간 꽃향이 나는 거. 근데 꽃향인데 그 꽃향이 너무 달달하지 않고 뭐 쓰시는 거 아니세요? 저 역시 뭘 아신다니까. 아까부터 보면 척척 알아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향수들 쓰시면 더 잘 어울리실 거고 얘는 이제 헤어 퍼퓸인데요. 라툴립. 튤립향이 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머리가 기시니까 탁 스치고 지나가는데 머리에서 뭔가 은은한 이런 향이 나오시면 좋겠죠. 튤립도 잘 어울리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블랑슈 이거 찍어 가야겠어요. 네, 향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저는 머리 기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헤어 퍼퓸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향수로 이미지 브랜딩을 마무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생각한 대로 톤이 나왔으면 조금 심심할 뻔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완전 상상도 못했던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재밌고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이 명확하게 있긴 했는데 뭔가 이제 톤이 정해지면서 그 컬러들에 제가 확신을 갖게 됐어요. 확신 중요하죠. 네, 옷 스타일도 저 도움이 진짜 많이 됐고 원래 제가 입던 옷들만 입다가 저는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게 이제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제가 입고 다니는 스타일로는 못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럴 때 대표님이 알려주신 이런 스타일로 액세서리 포인트 주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런 게 엄청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문의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소녀님 더 빛나시게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네? 다른 분들이 네네. 이거 받으려면 네네. 어떻게 해야 돼요? 바이어 홈페이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은 예약하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시면 돼요. 퍼스널 컬러 진단 받으시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미지 브랜딩을 해서 풀코스를 하시는 코스도 있고 아니면 아예 뭐 5주 동안에 계속 트레이닝 받으시는 그런 코스들도 있고 코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 남자친구 피부가 엄청 까매요. 네네. 진짜 까맣거든요. 갈색이에요 그냥. 이제 남자친구는 피부가 까마니까 다 무채색 계열만 입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도 혹시 하게 되면 해도 되나요? 대부분들 여자분들만 이런 거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남자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사실 메이크업으로 좀 가리실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너무 이렇게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분들은 이렇게 헤어 염색도 좀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남자분들 진단 중요하고 나중에 사회생활 하실 때 이렇게 뭐 수트를 입으셔야 된다거나 그럴 때 또 미묘한 차이도 와이셔츠의 컬러들, 넥타이의 컬러들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꼭 필요하실 거니까 언제든지 남자친구 모시고 오세요. 남자분들이 요즘 대세예요. 그 그루밍에 신경 많이 쓰시면서 맞아 그루밍 네, 더 많이 관심 갖고 계시거든요. 환영합니다. 그러면 같이 이거 해주실 수 있어요?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보. 여기 귀로 이렇게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구독 감자, 알람 양파, 알람 양파. 구독 감자 아 미안 좋아요, 미안 고구마. 미안하다 하나 둘 셋
구독, 감자,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